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PC방 왔습니다. 먹방 하러 왔는데요. 여기는 홍대 메가박스 건물 지하 주차장이에요. 제가 왜 여기를 왔냐면 여기에 T1 롤 페이커님 계시는 T1에서 PC방을 만들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런저런 굿즈도 있고 메뉴도 그 T1 그 멤버분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꿀조합 막 이런 걸로 막 이렇게 해놓고 막 그랬다 그래서 막 조금 설레더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롤 되게 재밌게 시청하는 사람 중 하나거든요. 그래가지고 한번 가서 요목조목 먹고 어떤 게 있는지 이렇게 구경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여러분 여기에요. 남다르잖아. 아니 좀 설레잖아. T1 베이스 캠프에서 T1만 희망이시길 바랍니다. 오 진짜 크다. 우와 뭐야? 우와 뭐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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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앉을게요잉. 난 쫀다 진짜. PC방 쫀다. 자 앉아서 지금 컴퓨터를 켰는데 일단 컴퓨터 사양이 오지고요 여러분. 그리고 컴퓨터 키자마자 일단 제가 여길 처음 왔기 때문에 회원가입을 먼저 해볼게요. 제가 왔던 PC방 중에 역대급입니다. 진짜 그냥 일단 그리고 회원가입 방법부터가 다른데? 어? 타자가 이 끝에 숫자가 없는 거네? 자 여러분 회원가입하고 나서 이제 요금제 구매도 자리에서 할 수 있어요. 요즘은 아주 간편하죠. 어디 앞으로 안 나가도 되니까. 저는 한 일단 3시간 정도는 놀 것 같아서 3시간으로 해서 구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똘똘한 안경 안 끼고 똘똘해 보이기 위해서. 자 여러분 로그인을 했거든요. 했는데 말이죠 진짜 또 이신이는 또 이런 실수를 했죠. 카메라 메모리 카드랑 왜? 왜 안 가져왔지? 난 진짜 나를 모르겠어. 왜 메모리 카드를 안 가져왔을까? 하지만 저한테는 핸드폰이 있으니까 핸드폰 아주 예쁘게 열심히 찍어볼게요. 일단 키자마자 이게 뭐지? 유니폼 이런 것도 파나 봐. 일단 밥을 먹어야죠, 여러분. 배고프잖아요. 우와, 스낵 맵있어. 우와, 마라닭강도 이거 뭐야? 짜파게티, 해물짬뽕. 페이커피기 해물짬뽕이네. 우와, 참치김치찌개 냉면이 우상대 김치찌개 너무 맛있겠는데? 짜게치랑 팔뚝, 우동? 우와, 사느끼 우동. 만두라면 치지 말고 투움나라면 뭔데? 돈까스 카레덮밥도 있고, 소불고기덮밥, 불돈까스 마요, 이거 너무 맛있겠는데? 우와, 감자떡 있는 것도 처음 봐. BBQ 순살치킨? 고구마 치즈 스틱? 아니, 여러분, 나 너무 잘한 듯? 와, 디카페인, 와. 여러분 아이스 아메리카노 디카페인 있는 PC방 처음 봐요. 자 일단요 누들에 죄송합니다 페이커씨 저는 우산계 김치찌개라면 먹고 싶어요. 우산계 김치찌개 치즈 몽돈가스 일단 이렇게 시키겠어요. 드링크 무조건 디카페인 일단 이렇게 조져 야, 오늘 그냥 PC방에서 꽁 제대로 뽑겠습니다. 지금 완료. 잠깐만 나 뭐부터 해야 되지 이거? 제가 요즘 하는 게임들이 뭐뭐 있냐면 일단 메이플스토리랑 오버워치 이렇게 두 가지를 가장 많이 하는데요. 제가 사실 메이플스토리를 잠깐 접었어요. 잠깐 질려가지고 좀 한창 그 방학 시즌 막 그 업데이트 새로운 캐릭터 나오면서 업데이트 돼가지고 한창 하다가 잠깐 접었거든요. 근데 오랜만에 한번 메이플스토리 한번 들어가보고. 제가 메이플스토리 여러분들 하는지 모르셨을 거예요. 메이플스토리 보여드릴게요. 짜잔 여러분 제 메이플스토리 아이디들입니다. 저의 메인 캐릭터는요 김치를 좋아하는 제가 만든 김치니. 원래 이게 여러분 이 스토리가 있어요. 제가 김치랑 돈까스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돈까시니 막 이런 돈까스랑 신이를 겹쳐서 뭔가 만들고 싶었는데 김치니가 딱인 거예요. 그래서 김치류들을 다 내 이름이랑 붙여서 만들자 해서 갓김치를 생각해서 갓치니, 백김치를 생각해서 백치니, 뭐 깍두기를 생각해서 깍치니 뭐 되게 많았어요. 근데 점점 그 김치와 안 어울리는 이상한 막 멸치니, 오치니, 빡치니, 미치니 뭐 등등등등 저렇게 이제 만들었고 이렇게 이쪽도 있는데 이쪽은 이제 꾸미지 못한 캐릭터. 여기 보면요 되게 많아요. 뭐 유치니, 빵치니, 뭐 키치니, 뭐 도시니 뭐 별거 다 있습니다.
제가 메이플 스토리를 하게 된 계기는 아시려나 여러분들 그 양띵 언니랑 제가 친하잖아요. 양띵 언니 남편인 강석 오빠가 있어요. 강석 오빠가 메이플 스토리를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석 오빠 같이 메이플 하자 이래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한창 지금 메이플이 엄청 순위권에 올라가 있잖아요. 지금 핫하잖아요. 그때 제가 이제 막 시작했었거든요. 제 메이플 아이디고요. 잘 보이시나요 여러분? 얘는요 이제 제 남자친구인 상몽이고요. 이게 제가 접었더니 이 제가 좋아하는 제 되게 비싼 펫인데 돈가스라는 이 친구는 강석 오빠가 열심히 하라고 사준 펫인데 지금 유효기간이 끝나서 얘 이제 먹이를 먹이면 다시 태어나는 애인데 여튼 얘가 지금 죽어있네요. 돈가스랑 이 상몽이를 데리고 다녔었는데 안 한 지 꽤 돼가지고 제가 접었더니 강석 오빠가 너 아이디 비밀번호랑 내놓으라 그래가지고 오빠가 이렇게 잠깐 이렇게 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하고 계신 게 아니고 제가 언젠간 돌아올 줄 알고 출석 체크를 맨날 해놓고 있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왔는데 이거 되게 어색하네. 오, 원래 메이플은 1회를 하면서 시작을 해야 돼가지고 내가 봤을 때 여기는 셰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과 다른 PC방이어서 음식도 꽤나 정성스럽게 나올 것 같아요. 오, 나왔어요. 오, 냄새. 이게 우와, 돈가스. 그리고 디카페인 아이스 아메리카노. 자, 일단 디카페인. 맛있는 커피. 우와, 뭔데, 젓가락. 우와, 포크도 주시고 수저도 주세요. 어, 물티슈도 주네? 휴지도 주시고? 일단 여러분 남다릅니다. 냄새부터 남달라요. 우와, 제가 좋아하는 김치와 우삼겹 잘 먹겠습니다. 하필 또 흰 옷이네. 뭐지? 이거 무슨 라면을 마신 거지? 완전 맛있는데? 아니 무슨 라면인지 모를 정도로 그냥 아예 처음으로 보는 맛인데요? 되게 맛있어요. 고추장 김치찌개 같은 느낌으로 매콤함도 딱 적당하고 살짝 이제 그 묵은지스러운 그 신맛도 느껴지는데 그리고 첫 번째 픽 너무 좋고요. 돈가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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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린다. 야, 씨, 콜라스 쥐린다, 진짜로. 너무 맛있어. 우와, 여기 쌍목이랑도 오고 햇도시라고도 와야겠다. 진짜 너무 괜찮다. 제가 PC방 오고 싶었던 이유가 뭐였냐면 햇님은 최근에 그 PC방 먹방을 올리셨는데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그래서 와, 나도 오랜만에 PC방 또 가고 싶다 해가지고 이제 오게 된 계기인데 잘 왔어. 내가 먹었던 PC방 중에 음식 퀄리티가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진짜 딱 그냥 냉동 돈가스인데 퀄리티가 되게 좋아. 이런 데는 넷플릭스 이런 디즈니 이런 거 다 볼 수 있거든요, 공짜로. 요즘에 디즈니에서 무빙이 엄청 유명하잖아요. 근데 보고 싶어도 못 봤거든요. 왜냐면 전 디즈니에 딱히 볼 게 없다고 생각해서. 근데 여기서 1, 2편 봐도 괜찮겠다. 김치가 신김치를 너무 좋아. 완벽한 내 스타일이야. 우삼겹 퀄리티도 너무 좋아. 저 어쩌면 여기서 5시간 있을 수도 있겠다. 너무 맛있어. 집중해서 먹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음식 시켜볼게요. 일단요, 감자떡국이랑 치킨 스낵랩 이렇게 두 개 먹어보고 싶고 이렇게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왔습니다. 와, 이 퀄리티 장난 없다요?
아니 치킨 스낵랩 장난 아니야. 너무 예쁘게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감자핫도그. 우와 너무 맛있어 보인다. 여러분 헤드셋이 무선이에요. 미쳤어요. 너무 편리하고. 그래서 지금 저는 메이플을 하다가 오늘이 돌싱글즈라고 하는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나오는 날이어서 그거 지금 여기서 보고 있었어요. 자 일단 스냅맵. 와 나 퀄리티가 너무 좋아서 좀 많이 기대되거든요. 너무 쫄깃했다. 너무 맛있어요. 달콤하면서 매콤함이 같이 느껴지는데 좀 더 매운맛이 강하고 진짜 샌드위치 가게에서 팔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야채가 엄청 신선하고 다양해요. 안에 종류가 양배추도 있고 상추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아. 와 근데 맵네. 이거 매운데? 아까 그 라면보다 매운 것 같아요. 요즘은 돌싱글즈랑 나는 솔로 보는 재미 푹 빠져서 돌싱글즈는 시즌 다 지금 봤고 나는 솔로는 원래 보고 있었던 거라 요즘 편이 너무 재밌거든요. 이런 연애 프로그램 너무 좋아. 와 진짜 매워. 캡사이신 불닭소스 같은 느낌? 먹으면 먹을수록 매워요. 자 이제 감자 핫도그. 제가 알고 있던 감자 핫도그랑 많이 달라요. 포장마차 같은데 분식거리에 파는 그런 감자 핫도그는 이 감자가 이렇게 바삭하지 않거든요. 근데 얘는 감자칩이라 할 정도로 엄청 바삭하고 자칫하면 그 여기 입 안에 다 까질 것 같은? 맛있어. 소세지는 딱 분식 소세지예요. 수분기 많고 막 칠바사 같은 그런 소세지 아닌 기본. 완벽해 여기. 최애 PC방이 될 것 같습니다. 1위야 1위 진짜. 심지어 PC방은 24시간이잖아요. 와 진짜 맘에 다. 그리고 여기는 커피 베이커하러 오기도 좋고 만족스러워요. 뭘 먹지 또? 미숫가루가 있네? 저 미숫가루 좋아하거든요. 그냥 김치우동 뭔데 김치우동. 우와 이게 뭐야? 음무권이 있네? 아까 시킬 땐 이게 있었나 모르겠네? 음무권을 신청하면 뭔가 상품을 주나 봐요. 너무 좋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자주 갔던 그 영상으로도 보여드렸던 PC방 중 하나가 젠지 PC방이라고 그것도 젠지면 롤이었나? 막 그랬던 것 같은데? 거기도 되게 좋았거든요. 깔끔하고 음식도 맛있고 했는데 여기가 조금 더 최근에 지어진 데서 그런지 완전 좀 차이가 많이 날 정도로 다양해서 롤 좋아하시거나 요 부근에 데이아시스트 하시는 분들은 한번 와보세요. 되게 좋아요. 진짜 옛날 PC방은 막 담배 냄새 막 자욱자욱하고 막 어둡고 다크다크한 좀 그런 느낌이었는데 진짜 요즘 PC방은 PC방 앤 카페라 하잖아요. 확실히 진짜 접근성이 훨씬 더 좋아진 것 같아서 게임만 하러 오는 곳은 진짜 아닌 것 같아 이제. 여러분 또 시켰습니다. 이거는 아까 제가 궁금해했던 BBQ 순살 치킨 시켰는데 양이 하나, 둘, 셋, 넷, 다, 이거 한 8조각 정도 나오는 것 같고 꽤 많아요. 양이 도톰한 거랑 제가 가장 좋아하는 미숫가루 시켰습니다. 컵에도 이렇게 베이스캠프라고 T1이 굿즈가 판매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또 판매하구나. 이렇게 컵이 또 따로 있고 다 먹지 못한 샌드위치까지 먹으려고 합니다. 자 일단 미숫가루
저는 PC방에 오면 꼭 미숫가루 아니면 홍초류 같은 거 잘 먹거든요. 네, 원래 커피를 먹고 싶어 하죠. 저는 디카페인이 있다면 아이스 아메리카노만 먹었을 텐데 다른 PC방에서 원래는 이렇게 미숫가루 시켜 먹는다. 근데 여기는 디카페인도 있고 미숫가루도 있으니까 두 개 다 시켜 먹어야죠. 물로 탄 미숫가루 같으면서도 우유를 탄 것 같기도 하고 반반인가? 맛있어요. BBQ 순살이 따로 이렇게 파나? 닭살은 아니고 닭다리살 같은 그런 말랑살인데 이게 아무래도 튀김기에 이것저것 튀겨서 그런가? 뭔가 그 BBQ 그 튀김향 같은 건 느껴지지 않네요. 그리고 좀 짭짤해요. 맛있어. 피시방은 맥주 안 파냐? 완전 맥주인데요. 이거 먹고 여기 안에 오는 굿즈샵 좀 구경하고 또 T1용 인생 내 컷이 있더라고요. 한번 구경해보고 괜찮으면 한번 찍고 가려고. 아까 잠깐 소화시킬 겸 오버워치 했는데 다 졌어요. 옛날에는 게임 잘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저 게임 못하는 것 같아요. 뭔가 뭐야? 아, 분명 아까는 아란치니까지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왜 생겼지? 그리고 제가 뭐 말하려고 그랬냐면 여기는 스낵에 홍룡벌의 포카친 말고는 시킬 수가 없었는데 또 이렇게 또 늘어났어요. 그럼 시간 제한으로 뭐가 또 생기는 거야? 그런 거야? 그럼 시간 늦으면 또 막 뭐가 생기나 봐. 다음에는 김치우동이나 냉우동 먹어보려고 합니다. 요즘엔 장이 조금 안 좋아진 것 같아서 너무 많이 안 먹으려고 해요. 이 정도면 딱이지. 그리고 남기면 또 아깝잖아. 근데 쭉 봤을 때 음식 가격이랑 이 PC방 시간 가격 같은 게 주변에 있는 PC방들보다는 조금 가격이 높은 편인 것 같아. 한 시간에 2,000원이면 싼 건 아니거든요. 선수 입장. 오, 쉐. 야, 이거 바로 페이커님 아니겠습니까? 우와. 잠깐만. 저 일단 요거에. 프린트. 이야. 이야.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페이커 선수와 함께 이렇게 사진도 찍고요. 잘 나왔어요, 꽤나. 만족스럽습니다. 뭔가 좀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어때요? 좀 자연스럽거든요? 생각보다 잘 나와가지고 지금 되게 만족스럽고 이것도 제 냉장고 앞에다가 아주 야무지게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뭔가 그 이 게임 선수들 이 회사에서 만든 PC방이라 그런지 게임의 짐심이어가지고 컴퓨터 사양도 좋지 환경도 좋지 뭐 굿즈나 뭔가 그 이 롤 팬분들이나 T1 팬분들이 즐길 수 있는 걸 되게 많이 잘 만들어둔 것 같아서 PC방도 PC방이지만 그런 이벤트적인 모먼트에서도 되게 재밌게 즐겼고요. 나중에 또 햇도시락으로도 올 수 있으면 기획해보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쉽게 많이 못 먹은 것 같아요. 다음에는 더 야무지게 먹어보도록 하고 저는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